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원가옵니다. 저는 조관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 못합니다. 우리 그 댓글에 보니까, 네. 자기는 출퇴근 시간에 보는데, 네. 목소리 너무 작다. 잘안 들린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뭐, 저는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크게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surcharge, charge, 운임 이외의 부대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Sir, I have a question. What? Sir가 붙어 있는 거랑 Sir가 안 붙어 있는 거랑 뭐가 틀려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좀 앞서가지 마세요. 이건 궁금한데. 궁금한데. 아, 그럼 뒤에 나온단 말이야? 나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 개정 운임 공표제 공표 항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진짜 이거 개정 운임 공표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지금 시비를 거니까. 왜 그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가 좋은 점이냐? 운임을 소비자에게 공표를 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를 줘. 그 뭐야 뭐랬지? 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죠. 알 권리를 뭘 보장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뭐그 모르는 걸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참 행복하죠. 요게 이제 그 운임 공표제에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아, 그래요? 화면을 내가 이제 캡처했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오션, OF, BAF, CAF, LSS, EBS, OTHC, DTHC, 그 다음에 서류 발급비, 화물 인도 지시서 요금, 부두 사용료, 컨테이너 봉인료, 기타. 여기 있는 건 기타에 다 쓰라 그러는데 누가 씁니까? 그 많은 거를. 자, 나왔습니다. 궁금해하시던 서차지, 차지의 구분. 어떻게 구분하느냐? 차지와 서차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컨테이너의 핸들링과 관련 여부다. 컨테이너를 핸들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면, 차지. 컨테이너 핸들링하고 관계없이 하면은, 서차지. 그 영어를 잘 하시니까, 적두어 써가 무슨 뜻이죠? 몰라요. 뭐, 뭐뭐 뭐 벽을, 위에 뭐 이런 뭐, 뜻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럴 수도 그 있죠. surface 그 표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ver 뜻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다 관여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거를 다 비가 모든 걸다 적시듯이 인마가 움직이나 서 있으나 모두 다 비를 맞듯이 콘테이너가 핸들링을 하거나 핸들링을 안 하거나 다 붙인다.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글로벌과 로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로벌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서차지냐? 적용하면은 글로벌. 특정 국가, 특히 이제 한국이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면은 요거는 또 이제 로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글로벌은 대체로 USD로 달러로 이제 표시하고 로컬은 보통 한국 원화로 표시하고 이렇게 차지를 보면 어떤 거는 달러 표시로 된게 있고 어떤 거는 원화 표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인 그러면 모든 걸다 포함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실무에서는 올인 그러면 US 달러로 표시된 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서로 또 이해, 뭐라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로컬 차지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로컬은 이제 원화로 표시된 게 원화로 별도입니다. 표시된 게 로컬,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거 올인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올인이고요. 로컬 차지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항상 로컬 차지니 별도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원화로 표시된 차지는 별도입니다. 이런 뜻인 경우가 많죠. 거기다 이제 더 해야 되는. 많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어떤 안보 때문에 그 매니페스트 서류 내용을 사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서류 사전 신고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30불, 뭐 50불 있는데 그런 건 또 보통 또 빼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핸들링과는 관계없는 차지들이잖아. 특히 그 미국 갈 때 그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유럽도 많고. 아, 유럽도 많아요? 요즘 다 생겼어요. 요즘 그 보안 통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글로벌 차지를 글로벌 로컬 요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차지는 OF. OF는 차지는 아니지. 오션 프레이트니까. OF는 온오프 아니에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다음에 카프 그런 건데 OF는 이제 오션 프레이트니까 이건 차지는 아니죠. 오션 프레이트. 그 다음에 바프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또는 FAF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벙커 대신에 퓨얼 해가지고. 그럼 아까 나왔던 이 바프는 그러면 서차지일까요? 차지일까요? 바프가 그냥 서차지 같은데. 그렇지. 이건 콘테이너 핸드장 관계 없잖아. 그렇죠. 기름값에 따라서 그냥 네. 어우 똑똑한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카프. 카프는 뭐냐면 이제 이게 환율 때문에 환차손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이건 또 서차지 차지 뭐 차지 뭐가요? 환율 요것도 뭐 이거 뭐지?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모든 컨테이너 적시듯이 이것도 이렇게. 비 오는데 자꾸 비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LSS, low supply. 이거는 아예 이제 서차지라고 붙여놨잖아. 예. 저유황유 서차지라고. 예. EBS 이거 다 붙여놨잖아. 이머전시 긴급 유류 할증요. 그러니까 바프를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예. 또 갑자기 더 유가가 급등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서차지 붙였죠. 그러니까 이게 비오는 핸들이랑 관계 없는 거지.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침 떨어졌어. 막 비가 여기저기 내리듯이 하면서 서차지. 조심해라 이거 썩는다. 그럼 이제 로컬 차지 한번 봅시다. 저거는 이제 원화로 바꿨지. 그렇지. ODTGC 뭐냐면 서류 발급비, 그 다음에 화물 지시서 요금, 부두 사용료, 컨테이너 보험료. 이런 것도 이제 원화 차지인데 ODTGC는 OTGC 같은 경우에는 Origin Terminal Handling Charges 하고 DTHC는 Destination. 그러니까 이거 차지잖아. 이거 S 빼야 되는데 차지잖아. 예. 이거는 컨테이너를 핸들링 할 때 받는 비용이니까. 예. 대체로 13만원 20피터, 18만원 40피터를 받습니다. 많이 받네. 맞죠. 비싸죠. 이거 내가 입사할 때 이거 10만원하고 이거 13만원 받았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툼이 생기는구나. 뭐 저기 뭐 그 CIP라든지 뭐 CPT에 보면은 도착지 서차지 누가 내, 도착지 THC 누가 내지 이러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HMM 현대상선은 11만 6천원, 15만 8천원 유럽, 북미는 13만 5천원, 15만 8천원 받고 있어요. 싸네. 북미는 5천원 더 받는데 20피터, 40피터를 보면은 한 22만원을 지금 싸게 받고 있어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국가 세금으로 지금 겨우 연명하면서 말이야. 2만원이면 이게 지금 컨테이너 그 HMM RJ라서 지금 2만 몇천 TU 물론 자기들이 다 채운 건 아니지만 거기 4분의 1을 채웠다 보면은 5천개 컨테이너를 실은 거 아니에요. 네. 이 10만원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를 5천만원을 지금 손해본 거 아니야. 근데 글로벌 무역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수출이 급증도 힘드니까. 아니 모든 외국 수산 전부 다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왜 싸게 받냐고.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 세금으로 지금 살아갔으니까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많이 유치해서 세금 많이 낼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각 선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주들의 저항을 적게 하면서 돈을 더 받아서 푼돈 모아 지금 조금이라도 더 벌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 뭉태기 돈을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 있는 거 다른 선사는 어떻게 하면 화주를 속여가지고 돈 한 푼 더 받을까 할 때 안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뭐 13만 2천 원, 18만 5천 원 해가지고 좀 더 받아야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자기 돈 아니라고 말이야. HMM 힘내라. 그 다음에 서류 발급비 VLP 또는 닭피라고 하는데 이 봐봐 어떤 선사는 4만원이고 어떤 선사는 5만원이에요. 아이고 많이도 받는다. 5만원 받는 애들이 대체로 외국 선사들이야. 이렇게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어? 20만원씩 지금 싸게 주고 있어 지금. 아 20만원이 아니라 2만원씩. 근데 HMM 써야 되겠네. 화물 지시서 요금 이거 이제 디오 차지인데 수입 디오 이것도 4만원 5만원 보통 국적선은 4만원 받고 외국적선은 5만원 받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왜? 배 한 척 사게. 네, 부두 사용료 워피지죠. 부산 경우에 44,200원 TU당 인천은 아마 4,420원. 저 와피지 저거는 저기 선사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저기 부두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금이지 세금. 대신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좀 착하네 가격이. 컨테이너 봉인료 실피 8,000원.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실피를 받는 것도 우스운 건데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튼튼하게 봉인하든가 뭐 실로 갖다 대충 봉인해가지고 저렇게. 이거 도입될 때 말이 많았거든. 예. 이게 실 값이냐. 예. 뭐 실을 채워내 든다 드는 값이냐. 뭐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버스 요금 중에 버스 요금을 올리기 힘드니까 그 버스 이거 그 뭐지 이거 카드 탁 대면하는 거 그거 요금 받는 거지 이제. 버스 요금은 1,000원인데요. 그 기계값이 500원이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비싼 거지. 근데 요거 이제 금액을 왜 썼냐 그러면 요거는 거의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걸 왜 운임 공표제에다가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말은. 뭐 어느 선사든지 같은 가격으로. 같은데 뭐. 이거 4만원은 국적선, 5만원은 원양가는 외국이 현대 쓰라고 하는 건가? 현대만 싸게 돼 있다고? 아 현대 싸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멋져요. 뭐가 멋지냐? 다 내가 내고 네가 낸 세금을 좀 사고 있는 애들이야.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 그래서 뭐 싸게 해주고 우리나라 무역에 통되면 되지. 이제 운임 공표제에 빠진 중요 차지. 아, 여기... 내 개인적으로는 네. 차라리 이 차지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표할 때. PSS, PCS, WRS, CIC, CRS, CCF. 이거는 선사별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차지가 있다.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운임 공표제에서 이상한 차지를 하지 말고 그냥 총액 운임으로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것도 얘기했잖아. 그래 가야지. 이거 뭐 차지 보니까 PSS, PCS, WRI 봐도 뭔지도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그 FMC에서 운임 파일을 하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렇게 다 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올인 차지 하면서 운임이 얼만데 여기 인클루딩 뭐 해 가지고 4,000불이다. 이렇게 이제 파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운임을 더 올리려 그러니까 아이씨 다 해 놨네. 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차지를 만드는 거야. 아까 네. 뭐 파프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파프는 100불인데
스타트는 50불이야? 해도 50불 더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차질만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몸을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아, 막 눈만 카고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하네. 자, 봅시다. 뭔지. PSS, Peak Season Surcharge. 이거 뒤에 G는 글로벌이겠지. USD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기면 뭐 400불, 뭐 300불 올라간다고. 저게 비싸지, 그래. 그러니까 저게.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받을 때. 뭐 가끔씩 눈먼 카고님 말에 수긍이 가득기도 하네요. PCS, Port Congestion Charge. 이제 배가 부두에 붙어나기 때문에 혼자 배가지고 뭐 3일 대기, 4일 대기 하니까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또 내라고 하는 게 이제 포트 컨제스션 차지예요. 저거는 얼마나 돼요? 보통? 이것도 다 달라. 다 다른데 한번 나오면 그래도 뭐 100불 이상 나오는지. 아이고야. 이런 게 이제 있나 없나. 그다음에 WRS, 워리스크 소차지.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데였을 때 아, 그때도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제 선박 보험료 막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 선박 보험료 올라갔으니까 그걸 또 화물 운임에다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워 리스크 소차지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기면 막 비싸거든. CIC 컨테이너 임밸런스 차지. 이거는 이제 동남아 운임이 안 올라갔을 때 동남아에서 컨테이너가 인밸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동남아 현지에 컨테이너가 많이 남아도니까 그 회수하는 비용을 내라.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여기 CIC. 아니, 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게 꽉 차고 나갈 때 빌 줄 알았구나. 아니. 근데 요즘은 동남아에서 원양 수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안 모자라. 요즘은 반대로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원양 선사들은 동남아에다가 운임 거의 안 받고 그냥 보내. 컨테이너 보내는 심정으로 그냥. 그런데도 컨테이너 인밸런스 차지를 받고 있다고. 그 필리핀 이런 데는 운임은 뭐 얼마 안 해요. 네. 나가는 한국에서 만들라는 운임은 얼마 안 하는데 네. 현지에서 뭐 20비트 400불, 40비트 800불, 어떤 데는 뭐 20비트 300불, 4600불 이렇게 CIC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자는 좋다고 싼 선사 썼는데 네. 필리핀 바이어는 갑자기 300불? 400불? 막 내니까 하도 막 컴플레인을 한 거지. 다음부터 여기 쓰지 마!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그 인코텀즈 선택할 때, 조건 선택할 때도 다 참고가 되고 이런 건데. CRS, 코스트 리커버리 차지. 예를 들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려가지고 뭐 그 옆에 있는 어떤 내륙지까지 창고까지 운송한다. 예. 이런 조건이면 운임사라고 썼더니만 현지에서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CRS는 뭐냐? 코스트 리커버리 차지 해가지고 비용 회복 차지. 운이 못 올리니까 또 이런 차지 만든 거예요. 아이고, 기가 차지. 다음에 CCF, 컨테이너 클리닝 피, 로컬 차지인데 수입할 경우에 컨테이너 이제 세척 비용이라 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차지를 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요게 이제 2,000원 더 받는 경우 있잖아. 그 외국 요게 외국 수사들이 좀 저항 없는 2,000원 더 받아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하고 있는데 현대는 TCC를 22만원에 싸게 해줘서 있으니 지금 내가 지금 1,000불이 나고 있지 지금 내가 이거 다 합치면 1,000불 넘어.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도대체 운임 공표지에서는 그러면 차지의 기준이 뭐였냐? 공표해야 되는 차지와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 차지. 물론 공표하지 말아라고는 안 돼 있고 기타에다 다 넣으라 그랬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넣었습니까? 인간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싼 거, 비싼 거 받는 것도 아니잖아. 아까 보면 와피지 그 같은 경우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더 비싼 게 숨어 있는 애들이 더 비쌌는데. 카프가 유일하게 쓰이는 항로는 중국 수입인데 카프가 있었잖아요. 아, 카프는 나 다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유일하게 중국 수입만 있어. 아, 그래요? 근데 또 남중국발도 없어요, 또. 남중국이 저기 상해 이런 데인가? 아니, 더 밑에. 저
이제 항주 홍콩 근처. 아. 저 펄리버 델타라고. 홍콩 옆에 그 이제 그 강이 흐르는 거기. 항주 뭐야? 아니 아니. 그 셔코우 얀티엔 들으면 봤나? 황푸 못 들어봤어요. 난 중국 듣는 거 샨샤댐밖에 못 들어봤어.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 샨샤댐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인 줄 알았는데. 아 수업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카프가 있는 거 보니까 국제 건해성사 중심으로 차지를 만들었나 싶다가도 수입은 이분도 공표에서 빠졌잖아. 수입은 공표에서 빠졌다. 그래서 카프 보면은 가보면 그 검색해서 보면은 다 없어. 비비칸이야. 근데 이상한 선사 하나가 이게 8천원 나왔다. 8천원. 그 뭐지? 실피. 실피를 잡아내가지고. 아. 이게 카프니까 이게 시가 컨테이너인 줄 알고. 8천원 넣은 선사가 있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처음에는 욕대로 먹고 하다가 보면은 또 개선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잘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100점 맞는 없죠. 처음부터 뭐 다 잘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뭐 쌓다 보니까는 막 성적도 올라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이 친해수부 발언을 하십니까? 아니 그 굳이 지금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좀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멱살부터 잡으려 그러면은 상대방도 가만. 아까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뭔가 엉성해 이게. 뭔가 엉성해.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조목조금 짚어서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아 이게 형편없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누묵하고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붙어서 제 표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 형편없다 그렇지. 다 동생 표만 된다 그러지. 내가 이, 얘가 좀 뭔가 어색했는데. 미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운인공표제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는 선사들 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어요. 고용 창출을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좋게 좀 이왕 도입한 거 좀 개선 좀 해가면서 요걸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인공표제 운임이 궁금하면 뭐죠? 그래서 얼만데? 레이트 한번 시작해. 그래서 얼만데? 레이트 한번. 네이따 얼마인지 알려줄게. 네이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